안녕하세요. 하이장식 기능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박후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역티 다음에 L자형을 하겠습니다. L자형은 수직과 한쪽으로만 수평이 있는 형이죠. 자, 비대칭이고요. 초점은 한 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꼽을 때 꼽다 보면 파라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방사형으로 꼽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재를 설명드리면요. 여기에 말채입니다. 말채 끝에 보니까 흰 꽃이 피었네요. 그래서 흰말채 나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베라죠. 자, 메스죠. 거베라. 그 다음에는 장미예요. 그 다음엔 소국. 탑사차. 자, 색상 조화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레드 계통과 그린이 있는 보색 조화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나 해놓으면 또 정열적으로 보이고 독특한 장소에 놓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럼 먼저 라인으로 가지고 자리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채 있어요? 말채는 보통 하기 높이의 1.5배 이상이기 때문에 두 배도 할수 있고 세 배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아홉 등분을 했어요. 자, 보세요. 했다면 비대칭이기 때문에 왜 비대칭인데 이쪽 코너로 갖다 꼽느냐? 그거는 물리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으로만 쏠리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꼽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B는 A의 2분의 1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길다면 조금만 더 자르면 되겠죠. 처음부터 짧게 자르면 붙일 수가 없다 그랬죠? 자, C를 꼽아봅니다. 자, C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오는 앞자리에 잘 보셔야 돼요. 요 앞자리로 연결해서 5대 볼륨을 주기 위해서 옆으로 살짝만 틀어줍니다. 자, 그러면 요선 안에서 높이는 여기 이쪽 포면 앞쪽은 요만큼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포컬 포인트를 꼽겠습니다. 포컬 포인트는 얼굴이 큰 거베라를 할 것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수직 수평으로 나가는 선에서 감상자가 보는 위치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네. 자, 라인으로 잡았다면 라인으로 된 보충가지를 좀더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보충가지 넣는 거는 왼쪽부터 놓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네. 그 다음에는 오른쪽. 자, 넣었어요. 그 다음에 B 쪽에도 볼륨을 줘야 되겠죠? B 쪽에도 볼륨을 주려면, 자, 한 개를 더 놓고요. 자, C 쪽에는 작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두 개, 한개 넣어서 넣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L자의 선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채로 선을 연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윤곽을 잡는데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라인으로 바깥에 테두리에 윤곽을 잡아줍니다. 네. 자, 윤곽을 잡아줘요. 또 요번에는 L자가 여기서 L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L자가 아니라 또 상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 낮게 꼽아서 요겁니다. 낮게 꼽아서 정확한 L자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웨스턴 스타일은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L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포컬 포인트 놓고 라인 넣었다면 그 다음에 중간이 비어 있죠? 그래서 메스를 넣을 겁니다. 메스는 장미 있는데요. 장미도 핀 것과 봉우리가 있다면 봉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만약의 경우에 이 얼굴들이 다 같다면은 위에 핀 거를 살짝만 따주세요. 그러면 봉우리 같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A 쪽부터 넣겠어요. 자, A 쪽에
하나 차례대로 내려올 겁니다. 자, A쪽에 꼽는 거는 기왕이면 그걸 하면 좋겠죠? 자, 차례대로 자, 핀 것, 덜 핀 것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봉우리 자, 봉우리 자, 내려와요. 길이를 맞춰 보시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A쪽으로 네 개를 넣어줬어요. 자, 보이시나요? A쪽에 하나, 둘, 셋, 넷 중심을 향해서 들어왔어요.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B쪽에도 볼륨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 개, 두 개, 자, 두 개를 넣었어요. 자, 두 개를 넣어서 볼륨을 줬어요. 그 다음에 C쪽으로도 장비를 하나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까요? B쪽에 두 개, C쪽에 한 개 넣어서 볼륨을 조금 줬어요. 이제 그러면 이 L자 연결시키는 부분의 빈자리에도 장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장미를 마저 넣겠습니다. 중심 옆으로요. 자, C쪽에 연결시키는 부분에 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하면 장미가 한 단에 10개인데 10개 장미가 다 들어감으로써 또 그 매스의 기본적인 게 형이 다 잡히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이제 윤곽이 잡혔나요? 자, 볼까요? 네, L자 윤곽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공간이 또 비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요새 시험 칠 때는 장미 한 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스가 두 종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베라를 매스에서 어떻게 또 채워주느냐. 그러면 장미를 넣었을 때 빈자리가 보이실 것입니다. A쪽에 빈자리 밑에 자, 차례대로 자, 빈자리 쪽에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이니까 채워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B쪽으로도 빈자리 쪽으로 연결시켰어요. 네. 자, 그러면 B쪽으로도 한 개만 넣어도 되고요. 한 개만 넣었을 때 약하다 싶으면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B까지 넣었어요. 볼까요? 자, A쪽에 빈자리에 넣었고요. B쪽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비었죠? 그렇다면 거베라를 넣을 것인가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 부분에서 B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거베라를 하나 더 넣을까 합니다. 네. 자, 이래서 매수 종류를 저는 두 종류 써봤습니다. 장미, 거베라. 그런데도 또 사이가 비죠. 그래서 이때는 필러로 채워주는 것을 합니다. 필러 플라워는 오늘은 보색 좋아하기 때문에 그린 소금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린 소금은 어디에 넣을까 하면은 자, 거베라 장미 사이에 빈자리가 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베라 밑에 장미 사이로 자, 필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쪽으로만 넣었다면 이제 B쪽으로도 넣어야 되는데 자, A쪽으로 넣는 거 보여드릴까요? A쪽으로 넣었어요. 사이사이로. 그러면 B쪽에 넣고 C쪽에 넣어야 되겠죠? 자, B쪽으로도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이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짧게 해서 아래쪽으로 놓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되 날씬하게 보이고 형태 유지하기에 좋죠. 그래서 C쪽으로도 제가 넣었어요. 자, C쪽으로 놓고 나니까 중간 쪽에 빈 쪽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중간 빈 쪽에도 마저 넣어줘야 되겠죠. 중심 부분에는 기왕이면 수치 좀 더 있는 걸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이나요? 네, 라인 매스 필러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가림을 해줘야죠. 자, 탑사철로 된
가림을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폼, 여기에서는 그린으로 모양을 낸다기보다 이것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고요. A쪽에 B쪽에 C쪽으로 항상 순서대로 넣으면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림 가림에도 혼란이 없어지죠. 그래서 네, 좀 짧게 해서 폼이 보이지 않도록 네, 사이에 넣어주고요. 자, 앞쪽에는 이미 넣었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도 예, 가려주는 게 좋죠. 탑차트를 안 써보신 분들은 저거를 어떻게 쓰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탑차트리 가림에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편백만 쓰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빨리 가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완성이 되었네요. 일자 같으신가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L자형을 꼽음으로써 비대칭형 꽃꽂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